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웬일인가 하는 생각으로 클릭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며칠일까요, 감독님? 오늘 며칠이죠? 18일. 아, 네. 오늘은 18일 화요일이고, 스튜디오 들어와서 오늘 미적분 컨택트 1강을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줄 강의를 촬영하고, 이번 주는 또한번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 업로드 되는 캐스트를 오늘 촬영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 화요일 날 스튜디오 들어왔다가 캐스트를 촬영해 놓지 않고 간다는 것이 뭔가 하루 일을 덜 끝낸 듯한 느낌이 나서, 그리고 또 현장 강의가 잠시 휴강 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 이때를 틈타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좀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아, 또 우리 현장 친구들도, 선생님이 우리랑 휴강 기간에 또 스튜디오 들어가서 이렇게 놀듯이 캐스트를 촬영하는구나. 반가운 마음으로 또볼수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이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라도 조금은 해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며칠 동안 선생님의 이 머리를 땅 때린 한마디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선생님이, 들고 다니던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봤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읽지는 않았지만, 어디 굴러다니고 있는 책이라, 그 제목이 저 이기는 습관이에요. 베스트셀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에 뒀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길래, 이거 책 읽어봐. 내가 요즘 그냥 뒤적거리는 책인데 좋은 내용 많아. 자, 읽어봐. 읽어볼래? 하고 이렇게 쓱 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책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한마디를 딱 했는데, 아, 그 한마디가 되게 당연한 한마디지만, 순간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멈칫하게 하는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를, 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험생인 여러분들에게는 저 책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내가 너무 그동안 지고만 산거 아니야? 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올바르게, 올바른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데, 근데 이 친구의 한마디가 선생님은 저 책보다 더 감동적이었고, 더 깨달음을, 나한테는 더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별말은 아닌데요. 한번 봐봐 하고 탁 주니까 이렇게 제목을 보더니 이기는 습관? 꼭 이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꼭 이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번 적어볼게요, 그 말을. 꼭 이겨야 합니까? 라는 이 문장이, 그 친구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이미 내 앞에 이것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상관이 없는. 또,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 나보다 지고 있는 누군가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 친구의 평소 태도는,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를 정말 기쁘게 축하를 해줘요. 우와, 너무 잘한다. 라고 정말 눈빛에 시기와 질투가 1도 없이 너무나 순수하게 너무 잘한다. 라고 축하를 해주고, 본인은 속상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꼭 이겨야 합니까? 라는 그한 문장 속에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어떤 쿵 하는
또는 머리를 한대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기기 위해 달려왔잖아요. 뭐든 이기려고. 그래서 선생님 어제 휴강할 때 누가 와서 선생님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근데 뭘 이기지? 그냥 그 이긴다는 건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이기는 거야. 내일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너가 원하는 결과로 딱 기적처럼 너가 보낸 시간의 흔적이 적, 즉 기적이 되어서 너한테 주어질 거야. 라는 게 선생님이 인생이 순간 변화율이야. 라고 하는 인생과 미분을 이야기하는 언제나 일관된 그 말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인할 때 그걸 적어줬거든요. 근데 뭐를 이기라고 한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이긴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겨야 합니까? 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걸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면서까지 문득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또는 어떤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제품을 이기기 위해 한다면, 그렇다면 내 한계는 어쩌면 그 앞서간 그 사람 또는 이 성능보다 더 좋은 제품? 이게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기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독보적인 나의 제품, 나의 생각으로 해야지만 이기고 지고가 없는 세상에 없는 등수를 매길 수가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아, 누군가는 이기려고 달려가고, 누군가는 지키려고 방어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기는 습관이라는 것을 봤을 때, 오케이. 이겨보자. 한번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기고 나면 그만할 거 아닌 이상. 지난주 우리 조교가 했다는 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1등급이 목표인데 그 1등급을 달성했다고 해서 더 이상 공부 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공부하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오늘 하루 공부하면 그만큼 더 성장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수능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성장이 일어날 테니까 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 친구의 꼭 이겨야 합니까? 아, 누구든 본인이 선택한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만이 해내고 있는 그 독보적인 것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때 너무 그러니까 시작하는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 하루하루 그 목표가 자꾸 따라다니면 온전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할수 없잖아. 또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게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경쟁 상대를 너무나 많이 의식을 해버리면 오늘 내 공부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독보적인 공부가 어머,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0점을 받게 했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기고 지고가 없어. 내가 그냥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치를 얻어버렸네. 그럼 끝나는 거니까. 이길 것도 없고 질 것도 없는 그런 어떤 하루를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어떨까.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할수 있는 강의 하나하나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합니까라는 그 어린 친구의 그 한마디가 큰그 교훈으로 저책한 권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더 감사한 교훈으로 선생님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의 근황이라고 할게 사실 없어서 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이제 휴강을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이 휴강 기간에 선생님이 좀 현장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기간에 시즌 3에 사용할 여러분들과 함께할 현장에 사용할 문항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 선생님의 근황은 지금부터는 문항 제작 가장 중요한
큰 이슈가 문항 제작이에요. 유평을 반영하고 수능을 겨냥하고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문항들을 제작하면서도 동시에 트렌디한 문항들도 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문항 제작의 가장 이 골머리를 사용하는 골머리를 누가 쓰는 말이죠? 어쨌든 그런 시기고 그리고 컨택트를 촬영하는 기간이에요. 온라인의 미적분 컨택트. 그리고 확통 컨택트를 빠르게 지금 이 시기에 최대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 스튜디오를 거의 일주일, 거의 매일 들어와서 막 촬영을 할것 같고, 그리고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입고가 되기 위해 지금 막 인쇄가 되고 있는 중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미적분 컨택트, 확통 컨택트, 그리고 준킬러 스팟 시즌 2, 준스팟 시즌 2가 입고가 될 거예요. 준스팟 시즌 2는 공통은 1회에서 5회까지 모두 촬영이 됐고 선택 과목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중이라 입고가 되고 다음 주 완강이 되지 않을까. 공통은 완강이 됐지만 선택 과목까지는 다음 주쯤 완강 예정이에요. 요 정도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휴강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쉴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선생님은 한몇년 전부터 이 휴강 기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쏟아지는 그런 문항 제작도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기획을 하고 제작하고 피드백하고 검수하고 이 안에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제작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 바꾸고 있고 이러한 어떤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계약 종료하고 정말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선생님이 다 컨트롤하고 드라이빙한 문제들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휴가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시원한 스튜디오가 휴가지다라는 생각으로 잘 쉬는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잘 쉬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꼭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자, 이게 선생님의 근황이에요. 요즘도 이 캐스트의 댓글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적어주죠. 근데 그 댓글에, 아이, 댓글에 답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야, 조교, 야, 너 댓글 좀, 답글 좀 달아봐. 댓글에 그 밑에 다는 거 뭐라고 하죠? 달아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런 어떤 SNS에서의 소통 작업을 별로 안 했던 사람들이라 다들 부끄러워서 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말들에 답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친구의 저 말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더더욱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이기기 위해 만든 것보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늘 뒤쫓아가면서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독보적인 여러분들만의 것들 그것이 세상 여러 방향으로 각각의 1등이 되는 또이 등수가 나죠. 각각의 1등이 되는 그런 세상이 분명 올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 그 노력 그 노력 자체가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딘가로 들어서 빛을 발해줄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체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면서 하다 보면 원하는 게 옆에 다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강의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캐스트 마무리하고 정식 캐스트는 다시 금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